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은 어마어마합니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탄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루고 있는 악기들이 거의 다 자연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일렉 쪽 기타들 이외에 사실 일렉도 사실은 전부 다 나무로 되어 네, 있고 하기 한데, 때문에 네, 뭐 근데 약간 이제 그 중간에 좀 이제 더 일렉트로닉적인 그렇죠. 요소들도 많기 좀더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어쿠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거 거의 뭐 진짜 그냥 그냥 자연 네. 거의 생식 네. 사찰 음식 어. 뭐야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네. 건데 이 블루리즈를 하면서 뭐랄까 그걸 좀 그대로 담았나? 라는 느낌을 좀 네, 받았어요. 맞아요. 네, 참 그렇습니다. 좋은 기타네요. 어쿠스틱 기타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자연의 그 원형을 좀 많이 유지하고 있는 그런 악기이긴 하지만 블루리치는 그 중에서도 또 더더욱 자연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사찰 음식 같은 그런 네, 그런 간과 그렇죠. 네, 그런 좀 이미지가 좀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저희가 지금 사찰 음식에다가 간을 지금 치고 있는 그런 네. 과정인 거죠. 그래서 뭔가 약간 조금 뭐그 콩고기 같은 것도 좀 넣고 아하. 이래가지고 네, 좀더그좀 네, 좀 자극적인 맛들을 좀 넣어서 여러분들의 입맛을 좀 돋궈주는 그런 느낌의 지금 앤썸의 요정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 담은 밥상 블루리치. 네, 오늘은 243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앤썸으로 박았다고 점수를 새로 리뉴얼하거나 그러기가 좀 애매한 게 가격이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공임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맞아요. 픽업 값도 어디 갔는지 맞아요. 모르겠고 정말 어디선가 네 튀어나왔어요. 어디선가 네 도대체 이거 앤썸은 어디서 구했나 그래서 저희가 버즈비에만 존재하는 앤썸의 요정이 몰려와서 봐가지고 갔다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고 있는데 전네 세상에 피크 요정만 있는 줄 알았어요. 버즈비에만 있어요 앤썸 요정 그러니까 앨범 요정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 정말 누굴 갈아 넣었을까 참 네, 마음이 많이 마음이 많이 심란합니다 네 오늘은 블루리치 243A의 앤썸 버전으로 리뷰를 해볼 건데요 네 그러면 스펙을 한번 쭉 살펴볼까요 정가 191만 2,500원에 20% 할인가 153만원 이게 앤썸을 박았지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102cm 전장 2.17kg 무게 100 100mm 두께, 9프렛 뒤뚤레가 77mm, 쉐입은 O쉐입입니다. 솔리드 에드론닥 스프루스 탑에 프리미엄 솔리드 마호가니 축구판, 내추럴 하이글로스 피니쉬에 내근 셀렉트 원피스 마호가니네 헤드머신은 그것도 빈티지 스타일의 오픈백 버터빈 버튼에 헤드머신이 올라와 있고요. 본넛 44.45mm 너트너비 에보니 지판, 650mm 스케일에 20프렛까지 있습니다. 에보니 브릿지에 픽업, LR백스, 앤썸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게 명음 씨는 9.5를 주셨어요. 예, 저는 그때 9.0. 명음 제가 씨는 원래 드레드넛을 더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네, 이걸 더 좋게 제가 네, 줬었던 그래서 걸로 기억해요. Nobody의 TV 없던 세상에 TV. TV. 저는 청산유수 상류 에디션. 좀더 뭔가 맑고 막 유속이 빠른 것 같은 바로 그런 느낌. 맞아요. 네, 243A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네요. 과연 픽업 사운드는 어떨지 역시 기본 통솔이 가볍게 모니터하고 픽업 위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소리 좋구나. 블루리즈 아, 청아해요. 진짜 좋지 네, 않아요? 좋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핑거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되게 기분 좋은 소리.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앰프 갈게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네. 저번 시간 드레드넛이고 이게 네. 지금 오바디. OM이잖아요. 네. OM 아니고 오바디죠. 네, 오바디. 네, 오바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음이 약간 뚱뚱하죠. 네, 조금, 그렇습니다. 그죠? 확실히 지난 시간에는 중립으로 놓고 치자마자 오 괜찮다 이랬는데 이번 맞아요. 거는 조금 잡을 필요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사운드는 전혀 아니에요. 맞아요. 잡으면 잡힐 사운드입니다. 핑거 듣고 잡아볼게요. 네,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오히려 핑거에서는 좀 따뜻한 감성이 나서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EQ 세팅으로도. 조금 잡아볼까요? 시간에 저희가 미들 11시, 하이 1시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번에는 10시 2시로 한번 잡아보죠. 조금 더 미들 더 깎고 하이 좀 더 주는 방식으로. 자, 스트로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잡혀요. 금방 잡히네요. 좋아요. 아, 힘 안 딸리죠. 네. 미들 줄이면 원래 힘이 좀 딸리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안 괜찮습니다. 딸려요. 그리고 저역대는 예뻐요. 괜찮죠. 풍성하고 예쁩니다.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훨씬 더 화사한 느낌이 좀 들죠. 햇살 좋은 날 느낌이 나는. 그래요.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우리가 뭐 농담처럼 얘기했었던 통엠비. 네. 통엠비는 이상홍이 좀 더 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충분히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약간은 살짝 미들하이를 조금 만져주시는 게 더 포텐을 이렇게 꺼내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좋습니다. 앤썸이 뭐 이 매력을 좀 표현을 못 해주거나 발목을 잡거나 이런 거 없이 네, 네 맞아요.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243과 앤썸의 조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역시 이것도 지난번에 저희가 네. 날쿠스틱 때 들려드렸던 노래와 같은 노래로 모니터를 해볼게요. 네. 광수. 워터즈와이드가 네, 앰프톤 묻혀서 듣고 모니터하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좀 더 뭔가 그 다채로운 그런 영역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운드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지금 앤썸과 블루리치 시리즈와의 조합은 저는 상당히 괜찮다.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잘 어울려요. 역시 한 100만 원이 넘어가는 기타에는 앤썸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맞아요. 강해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앤썸 요정을 부르시는 게 네, 아닌가? 앤썸 요정을 계속 부르는 게 아닌가? 네, 거의 잡아놓고 고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거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가감이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VTC 볼륨톤 컨트롤도 물론 뭐 잘 어울리는 기타에서는 정말 좋은데 그냥 가장 뭔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뽑아내주는 거는 최근에는 진짜 앤썸이 거의 맞아요. 네, 제일 저희가 하도 많은 이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밝혀진 결과라 아무래도 계속해서 앤썸 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기울 수밖에 없네요. 네,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시청자 한줄평도 역시 243 BR 블루리지 243 모델에 샜던 한줄평 중에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쿰척쿰척님. 어? 네. 쿰척쿰척쿰척쿰척. 네. 그거 아니요? 쿰척.
굼칙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굼쳐. 목재가 좋아 보이네요. 근데 재료가 좋아도 만듦새가 좋아야 하는데 실물 안 보고는 모르겠네요. 한줄평. 최상의 재료와 처음 보는 요리사. 이렇게 주셨고요. 마귀근육이님. 어쿠스틱 기타의 표준이라 할 만큼 무난하고 듣기 부담 없이 좋네요. 중국에서 만들었지만 역시 설계가 좋으면 되는 걸까요? 한줄평. 누가 끓여도 조리법대로만 하면 맛있는 라면. 두 분이 약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재료 좋고 요리사는 모르겠는데 조리법대로 하니까 뭐 맛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리고 류마티스맨님은 두 분 말씀처럼 오바디가 취향인데 또 드레드너 치면 또 그게 좋더라고요. 사람 마음 갈 데 같다는 거 어디 안 가나 봅니다. 네, 어차피 시간과 장소를 빌린 인간이니 좋은 것만 찾다 가야지요. 이게 갑자기 왜 네. 한줄평. 난 박쥐가 되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할 테야. 미치겠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쿰척쿰척님이 처음 등장하셨기 때문에 쿰척쿰척님 네, 뭐 처음 등장하셔서 닉네임 뭐 선물 겸 해서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씨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네, 제가 저번 시간에 TV 없던 세상에 TV라고 드렸는데요. 네. 이거보다 더 좋게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TV가 없던 시절에 TV 같은 뭔가를 장착하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가격에. 그래서 네.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TV 없던 세상에 TV. TV 없던 세상에 TV. 네. 거의 약간 이 정도면은 컬러 없던 세상에 컬러 TV. 약간 이 정도로 다음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저는 그때 성산뉴스 상류 에디션 이렇게 드렸고 지난번에는 이제 물반 고기반 이렇게 하나 더 업그레이드해서 드렸었는데 저는 청산뉴스 수원지 에디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그보다 더 위에 네, 여기서부터 물줄기가 시작되었더라 약간 이런 좋네요. 네, 기타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앤썸과의 밸런스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뭐 저번에 9.5, 9.0이라는 엄청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역시 계속해서 이 점수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네, 블루리치와의 앤썸의 조합, 앤썸의 요정 시리즈 다음 시간에 마지막 하나 더 남아있어요. 가장 극찬을 받았던 기어죠. 263입니다. 263이. 네. 첫 등장에 우리가 블루리치에 대한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너무 잘하게 해주었던 맞아요. 1등 공신 중에 하나죠. 맞아요. 네, 지금까지 뭐 저기 후르쿠의 저가가 저가 저기 뭐지 저가 가락이었나 레드 플러스 그죠? 네 레드 플러스 네 레드 플러스 가 있다면 블루리치에는 263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좋은 퀄리티의 263과 또 앤썸의 조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